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성도님들 확실하게 내가 입술로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확신한다는 거 교만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가 믿음 있는지 확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세상에 박사를 수십 개나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미련한 자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요.